전 마닷가에 먼저 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지난번에 만들었던 돌고래랑 그리고 바다 동물원에 놀러 온 상어가 만났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친구들 오늘 함께 상어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준비해 주세요. 슝! 짜잔! 자,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세트 중에서 백상아리 상어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렇게 펼쳐주시고 손가락을 준비하셨으시고 이제 뜯을 준비 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넣고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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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렇게 다 뜯었어요. 여기 다 뜯어서 보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돌돌돌 말아서 7번에 꽂아주세요 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까지 뜯어주시고 재활용으로 슝! 자, 우리 준비가 됐죠? 여기 큰 덩어리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눈이 있는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접어주시고 준비됐나요? 접고 접고 접고, 예, 접어주시는 걸 할 거예요.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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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잘 접어주세요. 접고 접고, 날개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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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주세요. 우리 다 접고 난 다음에 서로 모아서 만나게 하면 어머? 무슨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반원이 엄청 많아요. 이 반원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죠? 구멍을 찾아줘야 돼요. 여기 끝에서부터 할게요. 자, 여기 4번, 3번 쭉 끝에서부터 모아주셔야지 구멍을 찾아서 넣어줘야지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끝에서부터 잘 찾아서 넣어주겠습니다. 10번, 여기 끝에 파란색 11번. 구멍이 잘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면 구멍은 반원을 잘 접어주세요. 접어서 13번, 10번, 7번이 다시. 선생님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타가 빠지고 너타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빠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모양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종이가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입체가 돼요. 선생님은 이 입체가 되는 순간이 멋있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있는 반원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삼각형이 만날 수 있도록 착 넣어주겠습니다. 뭔가 입술에 입 이렇게 얼굴 상어의 앞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엄청 크게 나왔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부분도 뒤집어서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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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양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한 번씩 다 접어주셔야지 나중에 끼울 때 편해요. 근데 선생님, 저 끝에 부분은 반원 부분은 좀 잘 안 접거든요. 왜냐하면 접을 때 너무 헐렁헐렁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바로 접어주는 걸 해요. 그러면 힘을 더 잘 받아요. 여기도 끝에도 지금 만나는 지점에서 반원이 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접어줘요. 그래도 빠지거든요. 반원을 들어가서 넣어주고 힘을 같이 받아줘요. 여기도 이렇게 접고, 이거는 지금 다 반원을 구멍을 찾아서 넣어줬더니 이렇게 됐네요. 뭔가 합체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여기도 만들어 놓고
뺨의 큰 부분들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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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이 접는 부분을 접다 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 얘네들을 모아서 모여져서 어떤 입체가 될지, 어떻게 모양이 살아날지 선생님은 되게 기대하면서 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진 부분을 끝에서부터 항상 이렇게 모아지는, 두 개가 이렇게 사면이 모아지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접어요. 그러면 모양의 각이 세워져요. 각이 세워질 때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접었더니 짜잔! 벌써 접혀졌어요. 다른 부분은 봤더니 다 반만 접으면 되네요. 우리 다 접어서 반으로 접는 거는 되게 쉽다. 이렇게 접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삼각형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다 접어서 이렇게 접다 보면 반원이랑 구멍이랑 어디서 만날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봤더니 한 부분밖에 없어요. 여기 끝에 부분. 그래서 여기 부분만 반원이랑 구멍이 만날 수 있도록 접었더니 뭔가 끝에가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제 우리의 합체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어의 입부분부터 시작해서 뒤에 1번, 2번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숫자가 맞는 부분을 찾아서 합체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2번을 찾고, 1번을 찾고, 3번도 찾고, 4번도, 5번도 찾고, 4번도 찾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심히 구멍 부분을 살짝 끼워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 망치로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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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힘들면 손바닥 망치로 톡톡톡. 벌써 합체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합체가 됐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이쪽에 보니까 또 있어요. 또 하나하나 모양들이 잘 맞는지 반원은 구멍을 찾아서 살짝 끼워주세요. 살짝 끼워주고 손가락으로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짜잔! 벌써 몸통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 뒤에 부분은 뭐지? 숫자 있는지 찾아볼까요? 여기 16번, 14번이 있거든요. 뒤에 보니까 16번, 14번, 뒤에 보니 15번. 숫자들이 다 있어요. 이 숫자들이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만나게 하겠습니다. 15번. 이렇게 만났더니 뒷모양도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제 지느러미만 달면 되게 됐어요. 18번은 여기 옆에 있는 지느러미, 또 반대쪽에 있는 19번 쑥 들어가겠습니다. 19번 들어갔고요. 여기에 20번은 이게 뭐지? 위에 있는 상어 지느러미예요. 위에 부분에. 그리고 뒤에 보니까 17번 꼬리 부분입니다. 톡톡톡 톡톡톡. 짜잔! 상어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보면 상어가 좀 앞으로 기울잖아요. 그래서 바로 7번 자리에 무게를 좀 주려고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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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서 7번 자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7번은 여기 있었거든요. 사실 안쪽에 먼저 넣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빠질 때랑 빠지면 앞으로 기울고 뒤에 7번에 들어가면 딱 무게가 맞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7번에 이 돌돌돌 마른 종이를 넣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7번 자리를 뽑아서 자, 돌돌돌돌 말아서 넣고 그 위를 다시 한번 꽂아서 넣습니다. 짜잔! 상어 친구가 이제 놀러 왔어요. 우리 같이 바닷가에서 상어 친구랑 돌고래랑 같이 놀아봐요. 안녕.
오늘 우리 바다동물원에 친구들이 더 왔어요. 우리 바다동물원에 친구들을 데리고 더 많이 놀아봐요. 자, 오늘도 상어를 만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지사동TV 좋아요 클릭클릭. 주전, 저전.